저 오늘은 해남으로 왔어요. 이 캠핑장이 제가 에어텐트를 들고 왔는데 에어텐트가 터져가지고 집에 갔었던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캠핑장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왔습니다. 관리사무실 들렸다가 제 자리 찾으러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캠핑카를 만든 이유로 요새는 풍속 확인을 잘 안 해가지고 예약하고 캠핑을 올리고 확인을 하니까 20m/s 정도 되더라고요. 강의도 자리를 한번 가보실래요? 가보실래요? 강의도 자리래? 자리 괜찮습니까? 여기로 할까요? 다 떨어졌네 이거. 잠깐만요. 아, 비가 오네. 나 비 맞았네. 난장판인데 언제 다 치우지 강아? 어? 야, 아 그래도 운치는 좋네. 그치? 운치 좋지? 오다가 다 떨어졌어. 또 다졌어. 떨어져. 요새 너무 바쁘고 피곤해가지고 약간 피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거 정리할 틈도 없어가지고 다 쑤셔놓고 사막을 났습니다. 오늘 비가 내려요. 비 소식이 없었는데 비가 내려. 바람도 너무 심해. 그래서 여기 앞에 오셨던 분들은 그냥 철수하고 집에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도마인데 한 분이 댓글을 안 남겨주셔가지고 재추첨하려고요. 짠. 강이가 오줌 싸와서 이거 오랜만에 빨았네. 강이고 나 폭신하게 해줄게. 어때? 폭신하지? 아, 폭신하다 우리 강아지. 제가 이 옷이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또 입고 왔어요. 보여줄까? 여기. 오늘도 새로운 물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완성시키고 차박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난 또 뭔가 구경하는 거야? 볼까 우리 강아지? 이거는 발 매트거든요. 강이가 바닥 미끄러워가지고 저번에 담요 깔았는데 미끄럼 방지 되는 매트로 하나 사왔어요. 강아지 모양입니다. 귀엽죠? 이거는 강이 계단이에요. 강이가 예전에는 침대랑 소파랑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얕은데도 못 뛴 지 한참 됐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하나 사왔습니다. 어? 너무 딱 맞네? 아! 작구나 이게 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볼까? 내려와 봐봐. 강이 멋쟁이 똥똥이. 이걸 이렇게 잘 쓴다고? 딱딱 잘라버리고 쓰냐 우리 이쁘니까? 잘했어. 이렇게 쓰는 거야? 멋진 강아지였어 진짜로. 올라와봐. 올라와봐. 이야. 이야 너무 좋네. 잘 샀네 이거. 잘 샀네. 아이고 잘했네. 그리고 서랍장 안쪽을 분류해가지고 정리하고 싶어서 이걸 사왔어요. 와 이거 딱 맞다 딱 맞아. 두 개가 딱 들어가요 여러분. 완벽하게. 완벽했다. 강이 밥 줄게 올라와. 치워도 치워도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지? 초코이 뭐 하나 먼저 먹고 할게요. 와 바람에 지금 차가 흔들려요. 지금 밥을 굉장히 깨끗이 드셨고요. 담요가 마음에 들었어? 세계 곳곳의 중화미식을 집에서 맛볼 수 있도록 차오차이라는 브랜드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다채롭게 중화미식을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소스들을 믿고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해왔어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널브러 놓은 게 아니라 아까 운전하면서 떨어진 거예요. 다시 주워 담아야 해.
여기 바닥에 제가 깔아놓은 제품들은 전자레인지에 1분이면 돌려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고 세워져 있는 것들은 소스예요. 오늘은 소스 위주로 해서 저녁을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용할 소스들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오차이 동파육볶음 소스, 그리고 홍콩식 마파두부 소스. 아침에는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용 제품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레인지용 제품 중에서 집에서 몇 개를 먹어가지고 이것보다는 좀 더 많거든요. 직화 간짜장을 제가 집에서 먹은 것 같아요. 아무튼 다양한 중화 미식 요리를 집에서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다. 네, 이상입니다. 오, 그래, 제가 집에서 이거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없어. 강희가 지금 낮잠 잘 시간인데 같이 좀 누워서 낮잠 자다가 이따가 저녁 먹을 준비를 할게요. 야, 너 껌 먹었잖아. 이거 껌인지 어떻게 알았어? 제가 옷 캠핑장만 바다 앞 사이트인 줄 알고 저번에 그쪽을 예약해서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사이트가 데크 사이트인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다가 보여요. 저는 옷 캠핑장보다 여기가 훨씬 더 마음에 들거든요. 거기는 너무 화쇄석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제가 캠핑장을 고르는 기준 중에 완전 화쇄석만 있는 곳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강이 산책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쪽은 흙도 있고 풀도 많고 푸릇푸릇한데 바다까지 보여요. 여기 캠핑장이 진짜 정말 정말 넓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예약을 했는데 탁월했다. 아, 따뜻하네. 지금 바람만 쐬지 날이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이 이끼가 차 안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이렇게 가루가 떨어져요. 제가 어제도 치웠거든요. 오늘 하룻밤 사이에 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내려가기 귀찮아가지고 이러고 빼고 있어요. 제가 오늘 고기를 구워야 해서 테이블을 가지고 왔는데 바람 때문에 밖에서 못 할 것 같은데. 아, 그렇다고 차 안에서 고기를 굽고 싶진 않거든요. 네, 이 우드들을 너무 소중해. 이 비싼 우드들. 그래서 고기만 밖에서 구워가지고 들어올까 싶어요. 근데 테이블이랑 의자 안 펴고 그냥 저 밖에 있는 테이블 사용하려고요. 아, 풀떼기. 풀떼기 써야지. 우와, 완벽했다. 아, 저는 이 조명들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특히 이 루돌프가 너무 귀여워. 야, 오늘은 꽃에다 비춰야지. 또 이 풀떼기도 걸어줘야죠. 멋진걸? 배터리가 없다. 충전해야겠다. 이거 다이소에서 요번에 사왔어요. 귀엽죠? 2,000원. 너무 귀여워.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었었는데. 방금 구독자님한테 DM이 왔는데 저를 아까 캠핑장에서 보셨나봐요. 제가 관리사무소 들렸을 때 그쪽에서 텐트 설치하고 계셨던 분 같거든요. 내가 과자를 사다 드리면 부담스러워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혹시 캠핑장에서 여러분들을 뵈면 과자를 사다 드려도 될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저 과자 사드리고 오겠습니다. 텐트 밖에 이렇게 두고 와야겠어. 입에
물에 들어가고 난리 나서 바람이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아 이쁘긴 하다. 저는 이제 돌아가 볼게요. 바람으로 싸다구라고 하죠. 싸다구 비속어인가? 네, 바람으로 뺨을 두드려 맞고 가는 길입니다. 강이는 저 들어오는 거 보고 다시 잡니다. 진짜 역대급 바람이다. 와. 자, 먼저 동파육을 만들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김선지 채널에서 동파육이라니. 이게 삼겹살 굽는 시간 빼면 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만드는데. 그리고 웬만하면 삼겹살을 밖에서 구워보려고 했는데 바람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굽고 열심히 차를 닦아볼게요. 동파육. 운동이 일어났어? 일마. 아, 더 작아. 아, 졸려, 졸려. 됐어요? 동파육 재료는 차오차이 동파육 볶음소스, 청경채, 삼겹살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집에 대파가 남아있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갑자기 뭐야? 왜 일어난 거야? 뭐 냄새 나? 아이고 이거 누나 건데 나의 거 아닌데? 왜 입맛 탓이지? 아 이거 상추인 줄 알고 그런가 봐요. 강이가 상추 좋아하거든요. 상추 아니야. 이거 상추인 줄 아나 봐. 귀여워. 상추 아닌데 청경채인데 귀여워. 약간 깻잎이나 상추나 그런 식물들 보면 다 상추인 줄 알아. 널 바라보며 yeah. 하고 싶은 말 끝났지? 그러니까 푹 쪄버렸어. 내가 너의 그늘 돼줄게. 바다 바다 언제나 파도 치잖아. 어, 강이 저 하늘 쪽 바다 못 봤지? 네가 원한다면 응. 강이 저 하늘 바다 못 봤지? 내가 너의 곁에. 이제 누나 밥 먹겠습니다. 와! 잘했어 우리 강이. 멋쟁이였네. 계단도 잘 쓰고. 이거 상추 아니야. 상추 아닌데. 됐어. 이거는 그냥 구워서 먹을래요. 지금 강이 뒤에서 껌질하고 저러고 있어요. 강아. 강이 봐봐. 여기서 울면 어떡해. 절반만 먹을까? 절반만 줄게. 이제 동파육을 만들어 볼게요. 와 냄새 미쳤어. 와. 청경채 이 부분 자르고 볶아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나씩 떼가지고 했어야 됐나? 차오차이 홈페이지 보면 만들 수 있는 레시피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이걸 내가 만들었다니. 아 근데 청경채를 자르고 넣었어야 됐나 봐. 완전 단짠 단짠 소스의 정석. 완전 맥주 안주. 와 맛있다. 하이볼에 먹어도 맛있겠다.
아, 저는 혼자 먹을 거라 레시피보다 고기 양을 절반 정도로만 했어요. 여러분 이거 술 안주로 강추입니다. 아니면 덮밥처럼 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소스가 진짜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레시피에 나온 정량대로 조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절반만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맛있어. 이제 마파두부로 새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막 튀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구독자님이 선물 놔두고 가셨어요. 대박. 우와 대박. 다 초코네? 저 초코 완전 좋아하거든요. 오 제로야. 저는 그냥 과자랑 커피만 가져다 드렸거든요. 제가 드린 걸 비해 너무 과분하게 받았는데요. 이것도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짠! 목포 동부시장에서 어묵 사오신 거래요. 네 개나 주셨어. 이거 설마 다 주신 건가? 나 그저 가자 몇 개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 어묵은 이따 야식으로 먹어야겠다. 어떻게 제가 약간 선물 같은 거를 잘 못 받거든요. 선물 받으면 리액션 같은 걸 잘 못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연마제까지 제거해놓은 상태시래요. 저 사실 연마제 제거 같은 거 잘 안 하고 그냥 쓰거든요. 제거까지 해주신 걸 주셨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따 이렇게 진열해놓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 올려야지. 이제 차오차의 홍콩식 마파두부 소스를 이용해서 마파두부 덮밥을 만들어 볼게요. 설거지하러 가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 아주 깨끗하지? 다진 돼지고기를 볶아야 되는데 식용유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식용유를 안 가져갔어. 돼지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볶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강이는 아직도 옵니다. 지금 코 골고 주무시고 계세요. 구독자님이 주신 음료수랑 같이 먹을게요. 원래 밥 위에 얹어 먹으려고 했는데 두부랑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밥은 안 했어요. 아 이것도 냄새 미쳤어. 그냥 소스가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캠핑을 하면서 동파육이랑 마파두부를 만들어서 먹어볼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강풍주의보더라고요. 재난문자 왔어요. 어쩐지 차가 흔들리더라고요. 어묵이 4개 들어있는데 맛이 다 다른가 봐요. 소시지도 있고 떡도 있다. 저는 소시지를 좋아하니까 소시지를 먹을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나 오늘 겁나 먹는다. 나 배부른데 계속 들어가요. 삼각대 넘어졌어. 당연히 일어날 생각을 안 하십니다. 아니 고기 들었네? 그래서 또? 근데 이건 뭐지?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거 구독자님이 같이 주신 건데 뭐에 쓰는 걸까? 뭔가 아까워서 틀 수가 없어. 우선 고기 모셔놓겠습니다. 아 근데 차오차이 모델이 김혜수님이시더라고요. 광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광고 보고 놀랐다. 간다고. 어이구, 똥 터지지? 강이 똥줄 챙겨야 되는데. 자. 자. 강 일로와. 비춰 비춰. 바람소리 대박이지? 응. 나 뽀뽀 해줄 거야? 껌 반 개, 껌 반 개만, 껌 반 개 남은 거 먹을까? 응? 오, 여러분 이렇게 접힙니다. 짜잔 짜잔, 강이 박수 쳐. 짜자자잔. 뭔가 훨씬 더 넓어 보이지 않나요? 그쵸. 엄청 넓어 보이죠? 강이 어떠냐? 겁나 넓어졌지? 오, 넓어진 거 봐봐 강아지. 강아지 뛰어다닐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아닌가? 그건 아닌가? 죽다 우리 강이. 강이 차차차차 차차. 이것도 꺼줄까? 푸드에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굳이. 언제 일어날 거야? 다 잤어? 배고팠어? 방금 밥 먹어서 안 돼. 밥 먹어서 이따 가자. 트렁크에 이걸 박아놨어요. 가자. 짜짜짜짜. 아침은 어제 남았던 햇반에다가 이거는 차오차이 비프 유닛 짜장이거든요. 이거는 소스가 아니라 전자레인지용이라 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간편하게 먹고 집에 가려고요. 귀여워. 여기 자주 와? 아니요, 오늘 처음 왔어. 아, 처음 왔는데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야? 어디서 왔어? 경기도? 네. 아, 진짜? 엄청 멀리 왔네? 언니는요? 광주. 와, 진짜 멀리 왔구나.
제가 짜장밥에 계란후라이 얹어 먹으려고 계란이랑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세팅까지 다 했거든요. 기름을 안 가지고 왔어. 그래서 오늘 계란후라이는 못 해먹을 것 같아요. 여기에 딱 얹어 먹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았는데 그냥 이것만 먹을게요. 오. 저는 원래 짜장면 먹을 때도 유니짜장을 좋아하거든요. 양파랑 크게 썰어져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걸 선택했는데 사실 유니짜장이라고 해서 건더기들이 완전 잘게 다져져가지고 하나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건더기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뭔가 비주얼이 맛있어.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아, 단무지나 이런 거 갖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와, 저 배 지나간다. 나무에 가려서 안 보여. 이 여유로움. 잘 먹었습니다. 이거 감기 잘 자네. 꽃들이 막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고 내 설거지만도 흩날리고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어떻게 걸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궁금하시지 않아요? 흰색이가 보이시나요? 여기에 걸 수 없는 짠짠. 그는 아직도 잔다. 뒤집어진다. 못 뒤집었어. 지났어? 예쁘니? 아직 졸리지? Should I close my eyes and never again?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강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여기 올라올 거야? 그래 그래. 이야, 너무 귀엽네. 강이 캔들이 350짜리 캔들인가 그러거든요. 안전벨트가 이렇게 매려면 안 매져요. 여기를 통해가지고 안전벨트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로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전벨트를 체결합니다.